외예당당이여 만법중왕이로다. 외예하고 당당하며 만법 가운데의 왕이로다. 그 우리 모습이에요. 이걸 꼭 부처님 모습으로 보면 안 돼요. 스승과 상자의 모임의 그 자태가 부처님이나 제자나 둘로 가는 상태에서 부처님은 외예당당이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나도 똑같은 비로소 그 생각을 가져야 비로소 금강경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자질이 조금 갖춰지지. 꼭 두 개로 보면 안 된다. 외당당이여 법중의 왕이로다. 만법 가운데의 최고의 주인공이로다. 만법 가운데 주인공이 우리죠. 우리가 없으면 어떻게? 부처님도 만나고 호명심도 만나고 현진도 만나고 정암도 만나고 명진장도 만나고 누굴 만나겠어요? 우리가 주인공이라. 외당당이여 만법 가운데 최고의 왕이로다. 30 이상이요 백족공공이로다. 꼭 이것을 30 이상을 부처님한테만 치면 안 돼. 30 이상은 별 의미가 없어. 30 이상이요 100가지의 광명을 놓는다. 성범이 처망하고 성인들이나 범부들이 다 처망하고 우리를 처망하는 것이죠. 주반을. 외도가 귀향이로다. 이 금강경 법문 듣고 두 살림을 살던 그 괴로움 속에서 헤어나가지고 다 함께 외에 당당한 만법의 주인공의 본래 모습으로 들어온다. 외도들이 귀향함이로다. 마귀 자용을 난득견하라. 자비의 모습을 난득견이라. 그 얻어보기 어렵다고 말하지 말라. 마귀 자용을 난득견하라. 마귀 밑에 동사를 맨 밑에다 해석해야 되겠죠. 마귀 자용을 난득견하라. 자비의 모습을 얻어보기 어렵다고 말하지 마라. 부처님 돌아가신 지가 2500년이 됐지만 그 어떤 시간과 공간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 모습 보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아까도 저 많은 것과 마찬가지로 내 물이 맑으면 달은 온다. 응? 모습 소리 없이 모습 없이 가고 가는 거리가 끊어진 같이 온다 이 말이야. 허공은 어디든지 꽉 차 있다. 허공은 어디든지 꽉 차 있다 이 말이야. 응? 꽉 차 있는 것은 부처님의 모습이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자리다. 내가 밖에 가지고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렇지만 그 모습은 원래 외에 당당한 모습이다. 자비 얼굴을 얻어보지 못한다. 어렵다고 말하지 말라. 분리기원 대도량이라. 기원정사 대도량에 가신 지가 2500년 됐지만 지금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분리기원 대도량이라. 기원정사 대도량에 금강경설한 기원도량에 항상 여의지 않고 거기에 계신다. 부처님이 금강경을 21년 설했고 부처님 제자라든가 부처님의 그 모습이 우리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2400년 전이지만서도 금강경을 우리가 바로 보고 야부어떤 어른의 인도를 통해서 볼 적에 기원도량은 그쪽에만 있는 것이나 우리 부암사에도 항상 계신다. 그런 얘기죠.